고니치와 지정데스. 제가 좋아하는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제 최애에 관한 엘르의 일문일답에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렛츠 스타트. 슬램덩크를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요. 요네즈 켄시의 킥백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. 네, 얼마 전에 또 그 넷플릭스에서 체인소맨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 또 오프닝 이제 주제곡을 이제 요네즈 켄시 님이 부르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이제 촬영장 가는 길 아침에 약간 힘내라고 약간 그 곡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. 축구를 제일 많이 했고 뭐 물론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운동이 축구니까 그나마 축구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. 커피 텀블러요. 이제 일로도 그렇고 뭔가 여행으로도 그렇고 제일 많이 와봤던 곳이 도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물론 다른 데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되게 그냥 가장 편하고 뭔가 친근한 곳? 저한테? 네, 그래서 도쿄. 네, 히치마부시를 너무 좋아합니다. 맛있어요. 시청 기대시다. 바이바이.